자, 이 시간에는 보험소청 3권 51번 물급 예상 하는 거 공부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서 256페이지에 나온 부분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이제 보시면은 물 이거는 금지 보조세죠. 너무 하지 마라. 그건 주다. 뭐 이제 외상하는 건요. 이건 순우리말인데 그냥 한문으로 그냥 이 외상 한자를 이렇게 갖다 썼어요. 이두식 표기라고 하죠. 이두식 표기. 자, 외상을 주지 마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4페이지 두째 줄 보십니다. 고일린 자수승가 가초요이 성신드림이라 했고 옛날에 그 다음 일린 한 사람이 자수승가 요 자수승가는 보면은 원래는 이 자기 손으로 집안을 이루다 이게 자수 자수승가하여 그 다음에 가 초 요거는 이제 초하고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요 간체로 썼어요. 넉넉하다 넉넉하다 요자죠 그죠. 아 집안이 조금 넉넉하였으나 성품이 이 사람의 성품 심이 아주 린 요건 이제 린이라고 해요. 린 인색하다 있죠. 인색하다 린은 인색하다는 린에다가 색자는 인색할 색자 요걸 써요. 인색하였다. 그 다음에 보면 사우혹 공치상과람 하고 죽은 후에 혹시나 하고 이제 혹시나 혹시 그 다음 공 공하는 거는 두렵다는 뭐뭐 뒤에 거 뭐뭐 할까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치상 요 상은 초상 이때 치는요 처리하다 그래서 조상을 처리하는 걸 조상을 치르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죠. 조상을 치르다 치르다가 아니고 치르다 조상을 치르니 과람 지나칠 것자람 이것도 람도 지나치다 죽은 후에 혹시나 그 다음 초상을 치룸이 과할까 걱정을 했다 염려를 했다 광부에서 인쇄하다니까 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 제1자 왈 제1자 왈 제일 제약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제2, 세 번째는 제3. 이렇게 이제 그 수사를 서수라고 그러죠. 그죠? 기수 말고 서수. 제1, 제2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또 서수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이때 산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물기를, 물어 묻기를, 문화를, 묻기를. 자, 아사지후. 초종장수 여지료량
담비기 하였으라. 아사 아 사지후 내가 뭐뭐 하리죠, 그죠?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초 처음 이거 종은 끝이고 그 다음에 장 장사 지내다 장 원래 사가야 있어 생명 틀려 장 총소 장사 그 다음에 지수 수의 수 초종 장사 초종장 한 거는 초종 장사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 그러니까 초상이 난 뒤에 굴곡까지 치를 온갖 일을 예식이나 이거를 초종 장사라고 한답니다. 굴곡 제가 방금 그거는 졸곡할 때 초상이 난 때부터 초상이 난 때부터 졸곡할 때 자 졸곡이라고 해요. 여태까지 하는 온갖 일이나 예식을 했는데 졸곡이라는 것은 사무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끊는다. 곡을 끊는다. 사무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끊는다. 사람이 죽은 지 석 달면은 첫 정일이나 다음 해일을 택하여 지른 제사를 졸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초종 장사의 요거는 수는 쓰다 쓰이다. 초종 장사의 쓰임이 그 다음에 요지 요사 아 요량 요도 헤아리다 량도 헤아리다 네가 헤아리기로 또는 생각하기로 또는 네가 짐작하기로 당 마땅히 비는 쓰다 쓰죠. 오늘 시간에 기하. 요 키를 같이 썼어요. 요거는 기하는 거는 얼마, 그건 얼마나, 얼마나 바탕이 쓰겠느냐, 쓸 것이 쓰겠느냐, 이런 거죠. 이 집 첫째들에 묻는 거래요. 그 대화를. 이때 대한 대답하라. 누가 대답하는 거죠? 첫째들 대화 말하기를. 의금 관각 그다음 영장 시산 소 그다음에 불화 삼사 백금이 일어났어요. 그럼 옷이 들어가겠지 옷과 그다음 이불 이불금 이불과 관한 거는 소 늘 중에서도 속에 들어가는 거 관 그 다음에 곽 이건 바깥에 있는 널 여기 네 가지에 관 곽 네 가지 그 다음에 영장 영장 그 다음에 여 치산 그때 영은요 관리하다 장사를 관리하다 그럼 장사를 치르는 거죠 장사를 치르고 그 다음 치산하는 거 이때 산은요 산소예요 산소 우리가 무덤이죠 그죠 무덤 그 다음 치는 다설이다 다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뭐 정치적으로 다설이 그런 건 아니고 매만져서 다듬는 거 매만져서 다듬는 그래 무덤을 산수를 매만져서 다듬는 거 그런 거죠. 우리가 치산 치수이래죠. 그럼 산을 다스리는 건 산을 매만져서 다 하는 걸 그거를 그런 뜻으로 칩니다. 여기에 그렇죠. 대기를 이금 간과학 영장 치산 여기에
뭐 이렇게 하면 이해해놓고 예를 들면 이해 해가지고 뭐 어차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좀 이해 여기에 여기에 대하여 여기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좀 생략되었습니다. 예 소 그다음 불하 그다음 삼사백 삼사백 그다음 양금이에요. 양양 우리 돈 한 양 두 양 이랬죠. 금 밑에 금은 돈이에요. 그다음에 의를 쓰네요. 이때 한은요 우리 돈을 드리다 하겠죠. 돈을 드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다 이 뜻입니다. 3,400냥의 돈이에요. 3,400냥의 돈이 드리지 않을 것이다. 드리지 않습니다. 몸에 싸우면 드리지 않을 것인가 이러죠. 그렇죠? 죽은 후에 이러면 드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적어도 적어도 3,400냥의 돈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에는요 서술문이죠. 서술형 종결사 판단 결정 단정의 어기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죠. 자, 지금은 동안에요. 첫째 아들이 지금 한 3,400냥의 돈이 아무래도 아마 그 이하로 돈이 될 겁니다. 3,400냥이 나오니까 인색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놀랬겠죠. 그죠?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부, 진목, 대경왈, 차하은야, 그 다음에 연애, 폐가지자야 했어요. 아버지가 진 요거는요 눈을 부릅뜨다 그 진목해도 마찬가지 진목 눈을 부릅뜨다 진목 눈을 부릅뜨고 그 다음에 크게 경 놀랄 경자 제가 간체로 쓸게요.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자 첫째가 말한 자 이게 하은야 이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어문 종결사죠. 야를 쓴 거는 이 하 어문 형용사 무슨 말한 어문 형용사 어문 대명사 어문 부사가 들어간 어문문 그래서는 이게 어문 종류사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또 쓰는 경우에 있어서도 야라든지 의라든지 원 이거를 어문 장르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반드시 어문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는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뭐 제목법처럼 반드시 되는데 반드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 너였자 너는 이때 내는 곧 머무시다 하는 연계동사죠. 연계동사 너는 폐가지 자 야 너는 지금 이때 망하다죠. 집을 망하는 자식 너는 집을 망하는 자식 이때는 아들보다 자식이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자 너는 집을 망할 집을 망치다 망하다 그 부수다 폐는 이때 폐하다 보니까 부수다 뭐 이런 뜻이 망치다 집을 망칠 자식 어머니 자식 요거는 약간 서술형 종결사 자 255페이지 갑니다. 이렇게 많은 거 질 꾸짖다 꾸짖어서 꾸짖고 물리쳤다. 그를 물리쳤다. 이거 인식경에서 물리쳤다. 자 그리고는 문 제2자왈 여의적 당입기하였어. 문
뭐를 쓰든가 안 쓰든가 뭐 얘기하는 거. 제2자 두 번째 소수죠. 제2자 두 번째 아들에게 묻기를 물어 가로되 묻기를 여의적 여의적 어때 이 생각에 요거는 주격 구치사예요. 대사 중에서도 주격 구치. 너의 생각은 당 마땅히 입 그다음에 기하 기하 얼마나 너의 생각이 마땅히 얼마나 들어가야 하니 얼마나 들어가냐 우리가 수입이잖아요 그죠 수입 어째 들어가야 수입 뭐 입자로 들어가냐 동고통고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입이라고 했어요. 아까 돈을 때 하가 있었죠 얼마 들어가냐 하. 대화 이 대화는 누구 대화이죠 둘째 아들이 말리때 되는 대답하다 대답하기를 인일사적 여토 동기 불필 문구였어요. 인 일사 그때 이런 뭐에 한번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여토 흙과 함께 그다음 흙과 더불어 함께 돌아간다. 이때 동은 함께 함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불필 그때 문구였어요. 불필은 반드시 뭐한 것은 아니다. 부분부정사죠, 그렇죠? 반드시 문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저 뭐 문구점 뭐 글 설치에서는 필요한 그런 것 그것도 뭐 돈은 실속 없이 그럴듯하게 꾸민다. 실속 없이 그럴듯하게 꾸민 것. 어떤 꾸밈 이걸 문구라 그래요. 이때 문은 뜻이 이렇게 꾸미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갖추다 갖추 분자잖아요. 꾸미고 갖춤 이해하시죠? 반드시 실속을 그렇다고 꾸민 것 그렇죠? 뭐 옷 첫째 아들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뭐 관, 곽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필요치 않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수필 포목 그 다음에 이 박판 자, 범 백칭지적 다 불과 사오십 금의 일어났어요. 이 수몇 수필 우리 옷 한 필 두 필이지 옷감 한 필 두 필 양사지 그죠 요거는 몇 필 몇 필의 포목이에요 이 목 남목 썼어요 이 남목자 아니고 이건 대포자고 요때는 무명포자예요 무명 포와 대와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필의 포목 배와 무명으로서 뭘 하겠어요 용으로서 요것만 사용해가지고 뭐 옷하고 이렇게 쓰고 요걸로서 몇필로서 또 이 박 판 뭐 첫째 아들 대비를 해본 거죠 첫째 아들 의건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의 옷하고 입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늘 또 속늘이 있고 겉에 늘이 있잖아요 겉늘이 있잖아요 마이드가 여름을 그만 얇은 늘반지야 늘반지 반지 얇은 늘반지로 늘을 만든다 그렇다겠죠 얇은 늘반지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하면 좀 무릇 예. 백칭지 이 백은요 백까지 그렇게 하는데 모두 부사 그것 그때 칭은 헤아리다 아까 헤아리요 헤아리량이 있어서 그죠 자 무릇 모두 그것을 헤아리 헤아린적 그죠 헤아린적 문관적 헤아린적 그 다음에 다
나불과 4, 5, 4, 5, 10 이것도 맞춰냈는데 양, 양 하는 게 생각됐어. 그럼 어디? 안 아야 안 아야 안 아야 안 아야 4, 5, 10 양의 돈이죠. 4, 5, 10 양의 돈에 불과할 겁니다 하고 소수 종류사 어를 쓰지. 이해됐어? 여기서 좀 많이 생각해 보죠. 이 필 포목하고 뭐가 한 게 있어요. 이 불모하고 이 필의 포목으로 하고 그다음에 얇은 늘반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 생각하면은 무릇 모두 그것들을 헤아리 본죠. 하나야 사오신 양이 불가할 겁니다. 불가합니다.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부활 여적 초승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부활 말하기를 이어 너는 여적 이쪽은 뭐 너는 한 급격 구치사예요. 너는 초 또는 조금 성 낫다. 누구보다 낫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 제 입장 첫째보다 조금 낫다. 이거 다 뭐 의사 낫네요. 종교수요. 이것도 이제 소수령 종교수요. 소수모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이 보시죠. 문 제 3자왈 여의적 여하에서 문 셋째 아들이니까 제 3이 되겠죠, 그죠? 제 3자왈 셋째 아들에게 묻기를 물어봐요. 여의 너의 생각 여의 여의적 주격이죠. 너의 생각은 여하 어떠자 하여 해도 돼. 어떠냐? 대왈. 이때는 제 3자가 대답하는 거죠. 이때는 대답하다. 대왈. 그 다음에 자의적 부친 사월. 이때 자는 아들인데 앞에 소자가 뭐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소자의 생각. 소자의 생각. 소자의 생각은 저 소자의 생각은 부친사 아버지 돌아가신 후 부친 부친사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비단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분정 조금 비단이래요. 다만 뭐뭐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할 뿐만이 아니라 비단 뭐뭐 할 뿐 아니라 분전은 나눌 분자 돈전자 쓰는데 이건 우리나라 푼돈이죠. 푼돈 푼을 예. 할 푼이 할지 뿐이라고 써야 되죠. 이것도 이두식 표현이에요. 돈이 소위 돈이 들어가면서 들어갈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환유 환 간접 쓸게요. 도로 또는 도리어 환유 도리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전량 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이두식의 돈푼 일만의 돈푼. 우리가 아, 그 돈푼보다 돈양 이런 말 쓰죠. 돈양이나 있다 뭐 이런 말 쓰지 그지. 그리 많지 않은 돈. 돈양 그다음에 처미 더하다 보태다 입도 더하다 보태다 그다음에 지도 돈양을 뭐할 보탤 돈을 이때 방법이요 방법이 도리어 오히려 도리어 있습니다 또는요 뭐 다시 있습니다 도로 있습니다 이건 서울적인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 여기 돈양이 어떻게 돼요 보태다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목적으로 도치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말을 듣고 부시문할 여 유하게 고수 이 셋째 이름을 아버지가 기뻐하다 기뻐해서 문 묵기를 문말 묵기를 여유 A U B A는 B가 있다 A에게 B가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이 좋다 그랬죠 A 여유 그다음 하게 이건 어떤 꾀 또는 계략, 뭐 계획 뭐 이런 거 무슨 계획, 어떤 계획, 무슨 어떤 꾀가 너에게 너에게 어떤 꾀가 있느냐 이거는 어문 종결사죠. 아, 어문 종결사 왜냐 하게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왈 그렇잖아 셋째 아들이 왈 이두왈은 이제 제 3자 왈이죠. 왈은 부친사우 그 다음에 정세, 그 다음에 란팽, 출랑, 시장적, 가득, 사오, 양전, 양전 있습니다. 부친사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부친사고 그 다음에 정 깨끗하다 정 깨끗하게 새 씻다 새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람팽이에요 간체는 이렇게 했습니다 팽은 쌈다 이때 랑은요 물렁물렁하다 물렁물렁하게 쌈 푹 삶다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게 보십시오 깨끗하게 씻고 물렁물렁하게 삶는 거 이게 뭐죠? 아버지 시체죠 그죠? 삶아서 이 그 다음 출 나가서 가다 어디로 가다 출왕 어 시장 시장에 나가면 그렇죠? 시장에 나가면 나가다 나가서 가면 다음에 가득 득은 얻다 손에 넣다 사오죠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얻다 손에 넣다 원래 일반 동사 뜻입니다 사오 여는 이제 양을 쓰는 양을 그렇죠? 양 그렇죠? 네 다섯 양의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울 동안에 256페이지 문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인색하다 그랬죠, 그렇죠? 선순간인데 인색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기 가트를 주세요. 기 그다음에
전념 첨이 첨이 지도죠. 어머니 포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야? 어찌 뭐 이런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양전 본양을 목적 도치 됐어요. 본양을 첨이 다하다 보태도 어때? 보태는 뭐 방법 뭐 하는 이거 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는 중에 잘 붙였어요. 그러자 부와 아버지가 말하기를 여은 최당연 그 다음에 절 불급 예상에서 여은 너의 말이 최 당연 그때는 가장이죠. 제가 네 말이 너의 말이 가장 당연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절 그 제목이 절 물고 주지 마라. 회사 이건 결코 외상을 말아 주지 말아라. 주지 말고 주지 말아라. 예상을 주지 말아라. 주지 말아서 또는 주지 말아서 비 요 비자가 우리 제 문법 시간에 사역 보조사로 이 비가 났어요. 그래서 도움하게 하다. 뒤에 동사가 나오면은 A, B는 A로 하여금 B하게는 B가 용언이 나오면 뭐뭐하게 하다. B. 그럼 뭐고 하면 얻게 하다. 얻게 하다. 얻게 하다. 뭐를 수 수습 지난 수습의 어려움을 얻게 한다. 또 수능을 거두어 드리다, 해소하다. 예상으로 저렇게 거두어 드린 거죠. 해소해서 이건 뭐예요? 정리, 네. 정리하다. 수분 수습하다는 것도 교울 숫자도 되고요. 정리하다 숫자예요. 근데 거두어 드려 해소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수습이라고 그러죠. 외상을 주면 외상을 거두어 들이서 정리하는 어려움을 얻게 한다. 요 앞에 말하면 소. 자, 뭐 하는 것. 거두어 들어서 정리한 수습의 어려움을 얻게 하는 것. 이 것. 소자를 붙여도 돼요. 그렇지? 지가지.